이분이 1이라는 본명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이라는 성격, 본명성은 본인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성격.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본명성의 특성, 일백수성, 이억토성, 삼백목성, 사록목성, 오왕토성, 육백금성, 칠직금성, 팔백토성, 구자성하고 제가 일단 일백수성인에 대해서만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백수성인은 뭐냐. 이제 성격은 인생 행로의 고민, 고로와 있다. 그렇고 이제 일백수성 보통 고난의 별, 궁 자체를 강물 고난이면 별하는데 자수성 가는 사람이 많다. 잘 이겨낸다. 또 일백수성자를 강궁에 가면 무리죠, 그죠? 그 지혜롭다. 또 사교성이 있다. 잘 이래 잘 어울린다. 침착하다. 그 샤월이니까.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물은 냉화 둥근을 어디에서나 그 모양에 따른 것이 여한 노고에도 참아내는 참을성이 많다. 어떠한 환경에도 순환 천부적인 성격이 갖춰 있다. 젊은 시절에 고난은 많으나 중년은 안 연결되어 있어 성격적으로는 물에 모시하는 상황에서와 같이 세부까지 마음속 물에 침착한 생각과 남에게 의지함이 자력으로 행동 순회가는 그러한 숨은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성격. 물은 깊어지면 조용히 머물러 있어 그 밑바닥은 어두워지는 까닭에 음성, 비밀, 미래, 주식, 이성관계, 색 있죠, 색. 임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또 물은 또 자식궁도 되고요. 부하궁, 뭐 자식을 볼 때는 강궁을 보지만 여기도 자식을 보기도 합니다. 같은 빠져들거나 흐르는 물과 같이 주거와 직업, 귀관에서는 파란이 많을 수도 있다. 일찍 부모 곁을 떠나 유동한다는 의미 태어난 고향을 멀리 떠나 생활하는 데서 개운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태어난 고향이 정착해서는 입신 출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 사고가 깊어질수록 강력해져 매사에 충하지 않은 마음이 놓이지 않은 탐식형이다. 뿌리를 캐고 줄기를 펴 해명을 듣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주위에서 귀찮다. 뭔가 자꾸 원래 저 강궁 일백이 이제 직업이나 이런 게 보면은 뭐 탐정, 수사, 기익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 그 밀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충하고 막 그 귀찮게 한다, 캐낸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애정 문제 이런 걸 펴면은 상당히 이제 곤란하다. 애정 문제 등 걸 펴면 상대를 사다 따진 데서 사랑을 즉 끝나지 않는 까닭에 결국 고민의 별로 태어났다고도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고민의 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별. 그리고 결코 질투심이 강해서 중한 까닭은 아니지만은 상대 측에서 보면은 또 물 있잖아요. 우리 이제 명리에서 임수를 가지는 거죠. 속을 모른다. 그래서 의심이 깊고 실로 귀찮은 타입으로 된다. 따라서 사랑은 일방 통요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직장인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특질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다. 따라서 자기의 성격 장단점을 알아서 참아야 할 때 참아 대인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특징이 그런데요. 여기서 안금살이나 파살이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 개, 연으로 두 개에서 그 오왕이 같이 그 같은 궁에 같이 있다든지 그럴 때 또 아니면 삼합 그런 거 없이 삼합선이 온다든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성격 원만하면 친일관은 사교가다. 그래서 외교관이라고도 직업적으로 외교관도 많다 그래요. 외교관은 비밀을 지키고 적어야죠. 또 사교는 잘해야 되죠. 그러나 비밀 폭로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고 남의 비밀을 많이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사교과대가 있는데 외교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은 어릴 때부터 양친과의 인연이 박하다. 젊어 사별하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가 되며 주소 직업도 변화가 많고 파란만장의 생애를 보내는 예가 많다. 그러나 젊어서 독립 독보에 인생을 거쳐 자기대 입신 출시한다. 즉 기업의 창립자 그런 운이다. 운기는 빨리 돌아오는 편이기에 20대부터 30대에 재산을 이룰 가능성이 많다. 단지 극음년에 태어나 신속 신약한 숙명을 지녀 이거 우리 명리 얘기가 유사하죠.
큰 병의 염려가 있으나 평소에 건강관리 이하에 따라 크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이게 일백수성이 이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어디 암이 있고 어디 파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막 해석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일백수성하고 이제 어울리는 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백수죠, 그죠? 여기 보면 일백수죠, 그죠? 이거 뭐예요? 300목성이죠? 600금성이죠? 앞으로 이제 2억 토성도 마찬가지고 300목성, 전부 여러분들이 수생목, 금생수 이렇게 상생관계가 되는 거 안 되는 걸 잘 보세요. 상생관계가 되는 거는 다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 묘, 오, 유, 년이나 월은 일백 아니면은 사록 아니면은 칠적 금성이 다 들어갑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진미술, 진술충미생은 삼 아니면은 육 아니면은 구라는 별에 사소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 사, 신, 해. 이 년이나 이때 태어난 사람이나 이때 이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8 아니면 5 아니면 2라는 별에 다 소속이 됩니다. 본명성이나 월명성이.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분이 찾아오셨다라면은 1963년생이죠. 그냥 잘 모르시면은 이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63년? 몇 년생? 토끼띠. 토끼띠게 되나? 일백수생인데 토끼띠다라면 유순오라고 얘기해서나 자기 멋대로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착수하면서 주저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 실패하는 수 있어. 20대에 빨리 출시할 수 있으나 중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유종일비를 거두기 어렵다. 50대에 식견으로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토끼띠에 해당되는 게 이제 63년생, 99년생 있는데, 아, 일백수성 토끼띠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읽어주셔도 되는데, 이게 다 나온 원리는요, 이제 구성판에서 이제 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일백수성이니까 본명성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요, 5, 6, 7, 8, 9.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토끼띠니까 여기서 한 살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한 살, 다섯 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와 오왕살이 있죠. 오왕살. 반대가 뭐예요? 안금살이죠. 그다음에 묘니까 파살이 돼요. 여기죠. 파살. 그러면 이제 대충 나이가 나오죠. 여섯 살부터 열 살, 열한 살,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26, 30. 자, 이 20대 빨리 출시할 수 있다 나죠. 뭔가 하면은 7. 이거는 직업궁에, 일하는 궁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와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와 있는데, 7은 그 동산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에요. 여기 앙금이나 파가 없어요. 앙금 파가 없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토끼띠니까, 예를 들어서 해면이, 목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해, 묘, 미 이걸 갖다가 하면은 상합성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걸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물, 스물다섯, 여기가 55세, 60세가 되겠죠. 여기가 51, 55, 여기가 45에서 46. 자, 여기 보면은 60, 55, 56, 60, 51, 56, 여기가 50대겠죠. 46에서 50. 여기 보면은 안금살인데 뭐예요? 6이죠. 6은 관칭이나 고급스러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강궁이에요. 강궁에 안금이 있다는 거 하면 어떤 크게 색성 문제라든가 성적인 문제, 색정, 50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설명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걸 꼭 이런 걸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이 구성판을 그려보세요. 구성판을 놓고
어디에 악림살 있고 어디에 파살 있는지 이걸 이제 보시면서 하면 돼요. 그걸 보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는 육이 뭡니까? 여기 금이잖아요. 백금성이고 이거는 강궁이잖아요. 강궁이니까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온 겁니까? 본래 자기 일력수생 이 자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안금살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내 궁에 육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육은 뭐 큰 돈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귀하고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미녀하고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백수승이나 이역토승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좌오면년은 1 아니면 4 아니면 7이라 그랬죠. 사록목성이나 700금성에 자년생, 면년생, 5년생, 6년생가 또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럼 급하게 마음 먹으시지 말고 천천히 아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책 자체를 보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그렇지만은 일단 한두 개를 아시고 나면 나머지는 쉽게 갑니다. 왜? 이게 그 원리와 요령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